안녕하세요, 기회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여름 휴가라고 얘기했지만 우연찮게 바로 또 친구들과 또 약속이 잡혀서 진짜 마지막 여름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가을로 이제 넘어가기 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뭐지? 힌남노? 힌남노라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여름 휴가 이제 가볼 곳은 양양 쪽으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점심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고? 아, 이따가 근데 어차피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가면서 그냥 간식 겸으로 먹는 거지. 어차피 왜냐면 오래 걸려서. 아, 오늘 같이 여행 갈 안녕하세요. 행님이고 동생. 나는 이름이 미스터 김이고. 아,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이라고. 좋다. 아, 멀다. 멀다. 멀어, 형들. 5분도 안 걸었어. 진짜 멀다. 아니, 형들이랑 오늘 여행 갔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차 세차하고. 세차했다고? 그치를 왜?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데이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사진을 갑자기. 이 말 끝나네. 놀러 간다고 느낀다고. 회사, 우리 회사 다닐 때 맨날 일어나실 때 지금 바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했던데. 맞아, 맞아. 내 거 될라나? 어, 될 것 같아. 갈게요. 가자, 가자. 일본에서 나보고 아빠라고 했던 애가 있어. 예. 걔 남자인데 걔 이름이 한섬이었어. 꿈에서? 어, 꿈에서. 신기하다. 네네, 중학교 때 꺾거든, 그 꿈을. 중학교 때 거자. 중1 때.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냥 안 잊혀져 근데. 우와.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 한섬. 걔가 막 잊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야차. 그 딱정벌레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다. 향수님이 사준 유부초밥. 아, 맞습니다. 뭐가 들어갔나요? 잘 먹겠습니다. 어, 유부초밥. 유부가 들어갔죠? 아, 유부. 와, 계란말이까지. 비주얼 봐야지. 샤라. 와, 와. 미쳤는데? 퀄리티 좋은데? 정성 미쳤다. 아. 먹자, 먹자. 이거 한 가 더 있네. 15,000원짜리네. 15,000원짜리. 여기서 끝났으면 8,000원에서 끝났는데 그치. 여기서 이제. 맛있어. 완판. 완판 있다, 완판. 와. 완판. 그. 어, 추워. 다 가는 거야, 아, 뭐가 많다. 네. 김치도 일단 사야 되고. 김치. 난 무조건 배추. 크기를 뭐 한 요런 거? 요거? 왜 조그만 거? 오케이, 오케이. 소금이. 편안하게. 두터운 것도 있네, 이렇게. 아, 이런 게 맛있지 않아? 이런 바베큐 해먹기엔 이런 게 맛있긴 한데 너무 두꺼워서 좀 익을까? 아이, 이 원래 이 정도로 먹는 거야. 기본은. 원래 형이 바베큐 해주는 거죠? 은근히 잘 시켜. 딱 봐도 약간 마블링, 여기서도 마블링 좋은 거 가져가지. 오, 두께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래? 네? 어, 네. 5,850원. 원래 너네 거 많아 보이네. 신기해. 진짜 꿀. 주차시킬 거야. 아, 오. 왜? 와우. 몽돌. 와. 몽돌.
파도 근데 이렇게 센데 이게 수영이 돼? 응? 물에 타. 아, 이게 요런 해변도 있고 좀 잔잔한 해변도 있어. 그쵸? 다 그렇진 않아. 아, 엄청 센데 진짜. 근데 노을성이 치기는 한다고 했었어. 자, 하이 이기 마셔요. 꽃이 많다? 뭘 먹어야 되나 보네. 아, 요게 잡은 같다. 아, 그런 것 같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5만원? 아, 센데? 생각보다 너무 센데. 맞아요. 도다리 조그마한 거 새꽃이 해가지고 먹는데. 와, 진짜 까지가 바삭바삭 하면 진짜 맛있거든. 도다리는 어떻게 해요? 도다리 좀 이런 거 한 마리가 5만원. 도다리 5만원? 큰 거 말고 저건? 아, 새꽃이요? 키로에 5만원인데 4마리밖에 안 올라가는데 한 마리 만원씩 줄게요. 2만원. 한 마리에 만원씩? 한 마리에 만원씩. 오래 하려면 이렇게 해서 5만원 줘요. 제가 지침 하나 줄게요. 5만원. 아, 어렵다.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남았네. 6만원 줘. 가르치고에 30원 6만원이요. 아, 제가 또 저녁에 달라고. 치 말고 이걸 하나 넣으면 안 돼? 이거 한 마리 만원이요, 30원. 그래? 이거 한 마리 만원이요. 이거 한 마리 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얼마 치는데 4만원밖에 안 치는데 맞춰요. 아, 30원 너무 하지 않았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네. 아, 맛있다. 4만원 정도 들어와서 한 6만원 받. 이제 들어가면 요즘에 골값들이 올라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먹었냐? 꼬득꼬득이야. 이거 먹어야지. 사장님. 전보다 뼈가 더 시키긴 한다. 응? 뼈가 더 시키네. 나 전원을 찍는다. 응. 감사합니다. 된장까지. 요거 여기로 들어가요. 요거 여기 바로 하면 되겠네. 잘 먹어. 여기 반대 만들어. 와, 씨,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자, 챙겨봅시다. 우리 쑥쑥. 야, 최대한 가성비를 뽑으려고 노력한. 오, 이리로 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네, 이쪽 옮겨 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불이 꺼지면 다시 좀 이렇게 옮겨서. 고양이가 들락거리면서 되게 지지가 엎어가요. 아, 그러니까 바로 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형님. 어, 그래. 난 회가 있으니까. You were the type that eclipsed the room.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예. 사장님 혹시 목장갑은 없죠? 아니. But no one would ever bet against us. You were too busy to break my heart. Nobody ever stepped up.
그러니까 삼겹살에 약간 등다하는 느낌. 느끼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우면서 Nobody's gonna come and save us. We cash in too many empty favors. Now we go on and on with this poor love song we've been working on far too long, baby. Do you still remember when our hearts opened up? Oh, you're doing it. Oh, yes. On and on. I don't know if it's a good thing. 얼굴 안 보여. 파도 맞아봐. 좀 센 생각보다. 파도 온다. 와, 차가워요? 못 들어와 이제 이게. 아, 이거는 지금 기온은 절대 못 들어와. 날아가고 있어. 와. 스킬. 자. 따뜻한데 어쟁이 했다 둘 다 안 씻어가지고 얼굴 아, 그 막 1박 2일에서 잠 막 깨운다면 막 게임시키고 그러잖아. 맞아 그거예요. 장난이 아니구나. 아, 나 같으면 이런 거 싹 다 타는데 나 같으면 이 바다 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다 탈 텐데 저 사람들 엄청 큰 것만 기다리고 있네. 아 그러네. 바다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네. 어디? 진짜 친다. 뭐죠? 저 사람, 저 회색, 아, 약간 검은색 키. 아, 또, 쳤어? 어, 방금 쳤어요. 공 날라갔어? 응. 흰색이 쭉 날라가더라고. 한대 쳐맞으려면. 제가 딱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2층 올라가요? 술 먹고 다음날, 해장 커피에다가. 이거 프레즐인가? 네. 한번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하지만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딱 뭐 이렇게 겉은 바삭한 느낌은 없네요. 그냥 쭉 들어가네. 어 놀래라. 왜? 알면서도 놀라는 내가 진짜 짜증나네. 왜 지인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이 내 옆에 그냥 오는 알면서도 내 옆에 앉을 사람은 행님인 거 알면서도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 진짜 희한해 진짜. 일단은 겉은 바삭하진 않아. 냉동. 네, 하고 아까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라고. 아우. 약간 비주얼은 좀 곱창이긴 하다는 거. 얘를 자르다 보니 그래. 식감이 좀 매력이긴 하다. 약간 분명히 완제품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밀가루가 덜 익은 듯한 식감이. 맛은 안 덜 익었는데 식감이 약간 덜 익은 느낌이. 그러네. 반죽을 먹는 느낌? 이현아 이렇게 하고 밟아줄 수 있어? 네, 이렇게 꽉 잡아.
이거 이거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 춥지 않나 이런 생각했지. 어, 딱 9월 첫째 주까지는 괜찮은 걸로. 10분 걸릴 거니까 빨리 가서 그냥 몸에 부르르 씻고 그냥. 부르르르 씻고. 그냥 5분 하면은 5분 동안. 5분 전 충분할 수 있을 텐데. 와, 그다음에 사람 많다. 와. 깨끗이 형들? 어? 깨끗하게 씻었겠지? 에이, 뭐 그냥 대충 해야지 뭘. 네, 이제 다 나왔어요. 물놀이 잘 했어요. 네, 딱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오, 이거 약간 춥나 싶었는데 좀 있어 보니까 너무 딱 좋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 아, 키. 방에 그냥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물어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막국수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 한번 들러서 커피 한잔 딱. 팩트 포키 오지는데? 아. 네. 너무 슬펐어. 뭐 막국수 맛집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왔습니다. 익숙한 거 있다. 뭐? 아니 왜? 익숙한 거? 익숙한 거 있다야. 가는 것도 찍어야지. 예. 무게가 빠지면 어 간다. 와. 와. 어? 이거 지금 찍을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바삭바삭한데 소리가. 맛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는 맛이네. 우리 맥국수. 근데 그래가지고 손으로 제껴. 와우. 난 동치미 먹어야지 그냥. 그래. 비빔. 여기다가 조금만 해봐야겠다. 돈 내고 가스라이팅 해드립니다. 양념장 단체가 그냥 정석 양념장. 어. 나 운동하러 가야겠네요. 이야, 대한민국 제가 기능장. 와, 강해 보이는데? 야외 테라스도 있는데. 테라스도 있는 거 같아. 이거 1층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테라스로 안 가고? 아, 저기. 어.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그건 큰 거? 홍게 바게트? 이런 게 홍게? 응. 400원. 이거 하나로 끝나겠다 맞지? 응. 갈까요? 응. 좌측 버튼. 아오. 오이 쉿. 홀리 쉿. 어. 이거 하나 잘라서 먹으면 되겠다. 야. 빵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가격대가 8,000원, 7,000원 정도거냐? 알았어. 가격대가 너무 사악해요. 만약에 음료 가격이 너무 4,000원짜리 하잖아요. 소방구네. 비주얼 좋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잘 안 잘려. 생각보다 너무 안 잘려. 어, 그러긴 하네. 이 가운데 홍게가 너무 말랑말랑 그래가지고. 아니 뭐야? 어떻게 잘랐어? 처음 거는? 얘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 형! 모양 따위 신경 쓰지 않아. 자르는 데 중점을 둔 칼질. 먹어보자 일단. 조금 나네요. 조금 게맛살 맛은 아니고 그래도 홍게 맛이 나긴 나네. 솔직히 잘 안 나. 향만 나, 향만.
손님. 손님. 홍게 비빔밥 나왔습니다. 홍게 비빔밥 나왔는데요. 양옆으로 잡아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잘리죠. 자,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놀긴 해가 딱 좋네. 그 아까처럼 너무 세진 않고 파도가. 이번 년 마지막 여름 휴가 태풍이 밑에서 치고 올라온데도 오늘 날씨 죽여주네요. 마지막까지 날씨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세이서 좀 재밌게 놀았고 내성 발톱은 많이 못 놀았고 내성 발톱 물속에도 못 놀았습니다. 물속에서 형이랑 둘이서 겁나 그냥 파도에 두드러 맞으면서 놀았는데 좀 있으면 몸살 날 것 같긴 하지만은 맞아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번 여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